제가 오랜만에 엽기 떡볶이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해가지고 졸라 천천히 열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치즈 추가시켰어요. 버퍼 걸렸다고 해가지고 내가 일부러 천천히 열었어. 튕길까봐 다시 열어야 될것 같아서 다시 리방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오픈식은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인냉님 2개 감사합니다. 아, 하빈이 감사합니다. 근데 뭔가 엽떡 하나만 있으니까 뭔가 굉장히 어색한데요. 엽떡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저 치즈살이 추가했는데 치즈가 별로 없는 것 같긴 건 게. 와! 아, 근데 무서워. 아, 나 무서운데? 여기 당면이 있나? 없지? 그래, 당면은 맵다 했었어. 나는 여기 엽떡에 들어가 있는 햄사리를 가장 좋아합니다. 흑인요정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주먹밥도 안 주던데? 이거 막, 딱 이거 하나 주는데, 원래 이거 하나 주는 거죠?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나이 무서워. 선배님, 감사합니다. 인내님도 감사합니다. 안 맵네? 아니, 맵네. 역시, 엽떡은 이 맛으로 먹는 거죠, 여러분. 감성소년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아, 세트도 있어요? 엽떡에? 몰라, 메뉴를. 저는 메뉴판 안 보고 시키는데. 근데 이게 얼마야? 그럼 이게 얼마죠? 나 얼마인지도 모르겠네. 가격을 안 봤어. 그냥 시켰어. 여러분, 뜯어야 될것 같아요. 14,000원? 좋구만. 아, 매워. 가계부요? 가계부 안 쓰는데. 저는 카드 쓰면은 문자로 얼마 썼다고 다 오기 때문에 안 써도 돼요. 인형님 감사합니다. 와우. 땀나, 땀나. 와, 인냉님 감사합니다. 이거 몇 단계 그딴 거 없는데, 그냥 꾸덕 달라 있는데. 엽떡에도 몇 단계가 있어요? 인냉님 감사합니다. 더 먹게 해주세요. 미선님 수원 원룸에 사세요? 제 소리 아파트에 사는데. 님 잘생김 알고 있어. 인냉님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다 근육입니다. 슈크림님 배부른 3개 감사합니다. 인냉님 1개 감사합니다. 슈크림님 배부른 2개 감사합니다. 근데 많이 매운 것 같진 않다. 슈크림님 1개 감사합니다. 차라리 주먹밥을 내가 만들 걸, 그죠?
무묵한 남자님 감사합니다. 슈크리님의 보다 에로에게 선물 미쳐 날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감다 감사합니다. 매니저가 꽉차서 못 드립니다. 첫 뵙겠는데 감사합니다. 인생님 감사합니다. 리액션 거지 같다. 내가 좀 원래 그지 같아. 리액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카디님 감사합니다. 근데 나 별로 안 매워 보이지 않아요? 나 뭔가 되게 안 맵게 먹는 것 같아. 너 왜 안 맵게 먹지? 뭐지? 응? 더워. 매운 것 같기도 한데 아직 매운 게 그렇게 안 왔거든요? 다음에는 4단계를 먹어볼까? 그러면은 이게 3단계라 했지 보통이니까. 아우 뜨거! 아우 뜨거! 맛있구만. 엽떡이 이렇게 맛있었나 원래? 짜증났었는데 엽떡 먹으면 매워가지고. 인냉님 감사합니다. 인냉님 감사합니다. 인냉님 또 한 개 감사합니다. 아니야, 믿긴 매운 것 같은데. 다혜님 행글로 감사합니다. 나 지금 땀나. 나 땀나는데. 나 옛날 같은 걸 막 이러고 지금 매워서 미쳐 날뛰고 있었을 텐데. 왜 안 미쳐 날뛰지? 근데 아직도 느낌이 안 왔나? 난 치즈가 제일 좋아. 우! 아, 슈코리님 1 더하기 1은 귀요미게 선물 감사합니다. 우럭 닮았다니 뭔 개똥과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 마태님 14개 감사합니다. 스크린님 이더하기에는 귀요미 감사합니다. 존나 잘 처먹게 생기셨네요. 맞아본 적이 있나? 모르겠네. 스크린님 3더하기 3은 귀요미게 감사합니다. 선생님들한테 맞아본 적은 있다. 아, 슈크림님 4더하기 4는 귀요미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슈크림님 5더하기 5는 귀요미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슈크림님 감사합니다. 감귤님 감사합니다. 아, 슈크림님 6더하기 6은 귀요미. 아, 감사합니다. 6더하기 6은 귀요미 감사합니다.
지나치다니 여러분들. 리액션 아까 약하다면서 리액션 좀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리액션 좀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왜요? 아까 약하다면서요 여러분들. 아우 시꾸림님 7 더하기 7인? 귀여미. 감사합니다. 7 더하기 7은 49개 감사합니다. 어 잠깐만 나 매니저 10명 이용권 있나 본데? 아까 그 맨 처음에 100개 쏘신 분 매니저 드려야겠다. 슈크림님이 맞지? 슈크림님 맞네. 슈크림님이네. 매니저 드려야겠네. 나 매니저 이용권 있나봐. 어 됐네 됐네. 여러분들 그럼 리액션 약하게 갈게요. 됐어요. 이의자 편해요? 아니요 이의자 별로 안 편해요. 닉닉님 감사합니다. 몇 살이냐? 19살이에요. 반가워요. 젊죠? 굉장히 얼굴이 젊어 보일 거예요. 구라고요 여러분들. 저 파마하게요. 닉닉님 감사합니다. 모바일 알림이 지금 왔다고? 엽떡 어디서 팔아요? 엽떡에서 팔아요. 예, 말 그대로 엽떡에서 파는데? 제가 머릿결 만져보고 싶어요. 지금 딱딱해요. 왁스 발라놔서. 예, 상근 가려고 대학교 안 가면 상근을 갈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 10년 이상 살면은 그래서 잘하면 갈 수도 있다 해서 뽀빠니 18개 아름다운 밤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예, 갈 수도 있어요 상근. 어? 진짜요? 상근 춘씨 알려주실 수 있어요? 진짜요? 알려주면 좋죠. 안 맵나요? 그렇게 매운 것 같진 않아요. 신기하죠? 그죠? 한 10년 이상 살면 되죠. 좋아 좋아. 자이드러님 감사합니다. 랜덤으로 뽑히는 거라고 하긴 하던데. 그래도 가능성이 보통 사람들보다 높다 해서. 맛있네요. 와이디 아일러브님 감사합니다. 아, 햄이 제일 맛있다. 햄사리도 추가할 걸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아, 햄사리 추가할 걸. 오늘 머리 감았음. 하지만 망했음. 이거 몇 밀리미터 짜리냐면요. 450짜리. 애기 입맛. 제가 좀. 근데 단 거는 저 별로 단 음식은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치킨 좋아하고. 돈가스 좋아하고. 스파게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좀 느끼한 거 싫어해요. 일단 매운 거 좋아하고. 매운 거 제일 좋아할걸요, 저는? 단 거 싫어하고. 매운 거밖에 좋아하는 게 없어요. 단 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땀나요 지금. 아 매워. 아니 매우래. 뜨거워. 저 인계동 해주겠어요. 인계동. 뜨거워요. 턱에 묻었어요. 택배는 안 보내도 돼요. 여기 그대는 풍뎅이님 군대 가라고 하세요. 저 군대 가려고 아직 2년 넘게 남았거든요. 아직 몰라요. 안 정했어요. 아직. 국물 먹어봐야지. 아니 일단은 그건 모르는 거지 뭐. 고민님 두 개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제이에이치님 감사합니다. 국물은 맵네요. 이제 국물을 이제 매운 느낌을 좀 느껴야 돼. 사실 엽떡은 매운 느낌을 먹기 위해 먹는 게 엽떡이기 때문에. 닭발은 별로 안 먹어.
우리 집은 이거 뭐지? 이 엽떡 남 다 먹고 떡볶이하고 이런 거 다 건져 먹고 국물 남잖아요. 국물 남으면은 다시 한번 여기다 떡볶이 한번 더 해 먹어요. 아깝지 않아요. 그죠? 아까우니까 한 번 더 끓여 먹습니다. 떡을 더 사서 소시지랑. 여러분들도 그렇게 드세요. 국물 먹 버리지 말고 한 번 더 먹으세요. 거기다 밥 볶아서 먹는다고요? 어떻게 볶아 먹어? 는 치즈. 내가 치즈를 좋아하지. 치즈. 주먹밥을 시킬 생각을 안 했어. 그냥 엽떡만 먹을 생각을 했다. 치즈 이거 치즈 추가했어요. 치즈 사리. 이번 달에 캐리비안 베이 갈 거예요. 이번 달에. 단무지 왜 먹으래? 엄마. 이거 어떻게 됐냐? 이걸 어떻게 뜯어야 되죠? 좋아. 내 방에는 젓가락이 항상, 아니 가위를 항상 놔둬요. 어? 국물이 샜다. 아 땀나. 개 더워. 아 운동해서 못 흘리는 땀을 밥을 먹으면서 흘리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요. 이거 한번 책상 닦아야겠다. 국물 흘렸어. 아이 이런 그지 같은. 근데 나 원래 단무지 잘 안 먹는데. 자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인계동 출몰할 예정입니다. 인계동에서 봐요. 아 오늘 단무지 왜 이렇게 크네?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인계동 갑니다. 인계동 출몰할 건데요. 클럽에 가고 싶네요. 하지만 나이가 안 돼서. 진짜 내년 되자마자 클럽 간다. 클럽 같이 갈 사람. 대은이님 5개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애들이 지들 클럽 가는데 나보고 청소년 클럽 가래. 청소년 클럽 가서 콜라나 마시래. 장난 안 하나 지금. 청소년 클럽 가서 클럽 콜라나 마시면서 놀래 나한테. 존나 짜증나. 친구한테 맨날 전화와요. 아리아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청소년 클럽 몰라요? 청소년 클럽은 콜라 들고 춤추잖아요. 오늘도 친구한테 전화 왔어. 클럽 갈 거냐고 나한테. 아. 저 클럽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가보고 싶어요. 클럽도 물관리예요. 근데 난 들어갈 수 있지 당연히. 그럼 주민등록증 당연히 있죠. 운전면허증도 있는데. 여러분 저는 캠팔 못 받는다니까요. 전 실제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 실제로 보신 분들이 훨씬 더 말라 보인대요. 실제로 보면. 인계동이 어디예요?
요즘에 뜨고 있는 곳이 있어요. 수원역보다 인계동에서 물이 좋은 거예요. 수원역보다 진짜 인계동이 물이 더 좋다는데 요즘에. 아니 근데 왜 이리 비매너 새끼들이 많아 이 새끼들아. 방송 채팅장 꺼버리고 한다 이 새끼들아. 차 어떤 거 끄세요? K7 끌어요. K7 아시겠죠? K7 끕니다. K7. 19살이에요. 내가 아빠 사준 차. 아키라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인증해봐요. 차키 보여줘요? 차키 보여줘? 19살이에요. 여러분들 19살에도 운전면허 딸 수 있어요. 여러분들 19살에 운전면허 따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19살 되시면 운전면허 따세요. 재밌어요 운전. 저 떨어질 뻔했어요. 운전 시험 보다가 자동차 운전 그 자동차 엔진 3번 꺼졌어요. 대박이죠. 엔진 3번이 꺼졌는데 합격했네요. 길 가다가 갑자기 엔진이 꺼졌어. 근데 운전병이었습니까? 운전병도 꿀이라던데. 근데 원래 뭐지? 통장에 돈 땅원 있음. 이사 가려고 돈 엄마한테 다 줬어요. 엄마한테 돈 다 주고 있어요. 엄마 집 사라고. 저 이사 갈 거거든요. 제가 우리 집 이사 가는 집 돈 다 보태고 있어요. 이사 간다고 해서 제 돈 다 줍니다. 엄마한테. 개인적으로 사 먹을 돈을 그냥 방송에서 사 먹는 게 여러분들 제 용돈으로 먹는 거고요. 이거 먹는 것도 다 제 돈으로 먹는 겁니다. 저는 이사 갈 돈 엄마한테 다 주고 있습니다. 크, 역시 나야. 얼마 드림? 비밀이야. 왜 이사 가냐고요? 같은 아파트인데. 그럼 당장 우리 집 앞으로 와봐. 띵동 걸어봐. 그럼 내가 니 이거 한 입 줄게. 어때? 이거 옆에 인게 옆에 떡볶이에 샀어요. 그냥 와봐 와봐. 와봐. 학원님 어디 학원인데? 니 학원 이름을 말해봐. 다슈님 감사합니다. 안 매워요? 지금 맵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맵기 시작했어. 그럼 오뎅에다가 떡볶이를 싸서 오뎅떡을 먹을 거예요. 오뎅떡. 오뎅떡, 오뎅떡. 성황학원? 성황학원 다니니? 제 성황학원 날인데요? 야, 나 오늘 성황학원 데려 갈까? 내가 국일쌤 아니? 너 혹시 국일쌤이라고 아니? 국일쌤 아니? 국일쌤? 국일쌤 며칠 전에 만났었거든. 한 달 전에 국일쌤 만났었고 수칠 그 다음에 고티 알아? 고티? 고티 알아? 누가 왔네 집에? 고티 알아? 고티 모르나? 어떻게 학원 선생님 이름 있거든요. 어, 돼지. 쟤 아나 봐. 진짜 쟤 우리 집 동 우리 동 사나 보네.
잠깐만 콜라 가져올게요. 야 엄마 콜라 살게. 너 근데 엽떡이 안 매워졌다? 아유, 진짜 안 매워. 나 지금 많이 다 먹었는데 안 매웠잖아. 다 먹었어. 근데 안 매워. 아 됐어. 그 다음에 여기 주인이 바뀌었나 봐. 어. 콜라 가지고 왔어요. 네. 엄마가 딱 콜라를 주면서 4,000원이래요 여러분들. 4,000원 내놓으래요. 어 아파트에 탁구장 있다. 미미가 또 왔어요 여러분. 먹을 것만 보면 환장하는 우리 미미님 또 왔어요. 아주 특별 게스트야 우리 집에. 내 방송에 게스트야 게스트. 앉아. 그래 제 방은 게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이미는 매운 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매워. 이거 냄새 맡아볼래? 안 돼. 여기 봐봐. 미미냥. 우리 미미는 얼굴에 바람 부는 거 싫어한다. 아! 우리 미미는 드라이기 쐬는 것도 싫어하고 털 말릴 때 짜증나요. 그래서 미미 털 말릴 때 목욕하고. 인싸. 미미야 싫어 이거 냄새? 알았어 내려가자. 아이고 왜 나 발로 차냐? 미미가 저 발로 툭툭 건드려요. 짜증나요. 미미야 왜 건드려? 먹고 싶어? 강아지는 매운 거 먹으면 안 돼. 알겠지? 미미 여러분들 가벼워요. 3kg밖에 안 3kg도 안 돼요. 미미야 왜 그래? 미미가 지금 저한테 올라와 있어. 여기 여기 보이시나? 지금 내 발에 매달려 있잖아. 미미가 미미가 내 발에 매달려 있어. 이제 말티즈예요. 머리 안 감았네. 감았거든. 왁스 바른 거거든.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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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 미미는 밥을 줘도 어조비네. 개소리하네. 나보고 어깨 넓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옆머리 아닌데 이거 뒷머리인데? 뒷머리야. 이거 왁스가 이게 안 먹어. 파마해야 돼. 근데 뭐냐 머리에 땀이 났네. 여러분들 오늘의 먹방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 눌러주고 유튜브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녹화를 종료할게요. 안녕 빠이빠이루.